나 정우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저녁 8시 공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낡은 괴담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가끔 눈 뜨지 않고 이대로 사라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지쳤을 때 간간히 하곤 하는데 함부로 사라지기도 어려워지는 시기 그런 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없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때 만든 곡입니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스피커가 안 들려요? 한쪽 스피커가 안 들린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커는 저번에도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그랬네. 한쪽에서만 들리네.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해결을 못해도 제가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불러볼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여도 하는 마음. 첫 곡으로 낡은 계단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크랙이라는 발매되지 않은 신곡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써본 영어 가사 곡인데요. 저는 이 곡을 소개할 때 건강한 이별에 관한 곡이라는 각주를 자주 덧붙여요. 영원한 건 20몇 년 살아봤는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더 살아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리고, 영원한 건 없는데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만남과 의미들을 나는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 끝에 만든 곡입니다. 가끔은 떠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말이 좀 길었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감정. 난 여기서 달아나야겠어. 코트를 입고. 그런 내용인데요. 영어 가사 쓰는 거 되게 재밌어요.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한글을 다룰 때, 또 말을 할 때 막 할 때 있고요. 그리고 검열을 많이 할 때 있거든요. 가사를 쓸 때는 검열을 많이 하는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노래는 박제되니까. 근데 영어는 내 전공이 아니라는 핑계가 있어서인지 조금 못하고 조금 틀려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 사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창작이 되게 재밌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늘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와마트라는 곡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집 근처 이와마트라는 곳에는 커다란 장미가 매 여름에 피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피겠죠? 근데 그 장미가 필 때쯤이면 아, 시간이 또 이렇게나 흘렀군 하면서 제가 얼마나 1년을 허비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허무함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랑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와마트 팬분들이 걱정했거든요. 집 근처 랜드마크를 그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거냐, 치안에 위험이 있지 않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팬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고 그럼 안 돼요 이러면서. 근데 이와마트가 전국에 서울에 두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아 뒤쪽도 잘 들리나요?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오 다행이다. 원래 그 자리 되게 안 들리는 자리거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 신곡인데요. 요즘에는 발매되지 않, 요즘이 아니고요. 맨날 발매된 지 않은 곡을 많이 불러요. 왜냐면 틀려도 모르시기 때문도 있고요. 다음으로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 최근에 만들어진 저이더라고요. 이 곡은 연초에 방청소라는 주제로 작곡 스터디 메일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완성한 곡인데요. 허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흠이기도 하고요. 파충류, 갑각류가 벗어내는 겉껍질의 뜻도 있고요. 텅 빈 방이나 텅 빈 내 눈을 보면서 공허함 내지는 묘한 감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더욱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아깝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모두 비워서 텅 빈 방을 바라보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모두 깨워서 텅 빈 눈을 바라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었더라고 아주 아주 많이 아꼈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오늘 혹시 약과 한 접시가 누구지? 하며 오신 분이 계시나요? 오, 대박! 약과가 뭐냐면요, 제가 이 제비다방 위층에 있는 CTR 사운드라는 인디 레이블 소속이었어요. 5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뭐라 해야 되지? 파문 말고 그 동 아니 그 가문에서 나가는 모든 걸 다 배우고 나가는 하술가? 하산? 하산하겠습니다. 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퇴사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사 선물로 약과를 돌리면서 그동안은 약과였다 싶을 만큼 더 뭐 멋진 사회생활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약과 돌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약과 한 접시라는 예명으로 공연 잡아줄 테니까 은밀하게 공연하고 다음 주 일요 공연 하러 가라 해주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약과는 다 먹어서 없어졌어요. 원래 그릇에 같이 올려두고 같이 공연하거든요. 근데 약과가 없어서 제가 요즘 집에서 한 바가지씩 퍼먹는 초콜릿 갖고 왔거든요. 이거 술이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따가 공연 끝나고 하나씩 갖고 가세요. 집에 두 바가지 더 있어요. 맙소사 언제 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전야라는 곡입니다. 전할 전자에 밤야자를 써서 전하는 밤이라는 제목이에요. 학업, 연인, 직업 모든 걸 떠나 후련한 마음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런 때를 떠올리며 들어주시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밤을 전부 내려놓고 어두운 눈짓 속에 저어나 춤을 추고 기운 머리맡에 다시 손을 흔들어 내가 보고 싶은 밤이야.
이렇게 너를 보고 싶은 밤이야.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코디의 의미가 있나요? 코디의 의미! 아, 제가 오늘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이죠 한강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친구들이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안 되겠다, 우리의 청춘을 발산하자 하면서 그렇게 모이진 않았어요. 그냥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요. 망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먼 대교 있는데요. 거기까지 한 30분 갔다 30분 오고 따릉이 1시간 빌렸는데 정확히 한 10분 정도 더 초과했더라고요. 자전거 타던 차림새입니다. 보면은 이게 다 신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땀 흡수에 좋은 걸로 공연하러 오는 사람 같진 않네요. 근데 저는 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좋아해요. 단독 공연 때 워낙 픽업은 저 입고 나가니까 평소엔 이러고 삽니다. 또 궁금한 거. 모금통이 오늘도 안 돌아. 모금통이 오늘도 안 돌고 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비다방은 무료 입장 유료 퇴장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 공연을 그게 무엇이냐? 공연을 보고 이렇게 돈통이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오늘 공연의 값어치만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정값이 있는 게 편하다, 편차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문화를 소비하고 애정하는 문화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 의미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 돈통 돌려주세요. 안 넣어도 돼요. 넣고 싶으면 넣어요. 넣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자전거 타러 갔다가 매점 가서 달걀 하나 더 먹고요. 그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연가입니다. 연가는 말 그대로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아파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의 최악의 모습도 견뎌줄게, 같이 있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나락가는 일인 것 같다는 걸 최근에 좀 깨닫고서 이 친구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같이 걸어가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게 또 사랑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파도 같이 있어줄게 라는 말에서 나아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아져보고 더 건강해져보고 하루 더 살아보자 라는 사랑으로 제 정의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들려드렸습니다. 모금함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마음도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노래를 부르다 잠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양이라는 곡이고요. 양은 연가랑 어떤 궤를 비스듬히 하고 있는 것 같, 비슷이
하고 있다는 것 같다 생각을 늘 하는 곡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의미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킬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면 많이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가 사라지려는 거 슬퍼, 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 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노래입니다, 이 곡은. 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두고 가지 말아요. 적어도 노력할 테니. 아.
들려드렸습니다. 세 곡 남겨두고 있고요. 벌써 50분이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아, 늦게 시작했구나. 알겠어요. 네 곡 할게요. 이 곡을 해볼까? 저저번 주에 만든 곡인데요. 아직 제목은 없고요. 신화를 가지고 곡을 써보자 라는 친구들의 말에 저는 그렇다면 파리스의 황금사과 신화를 골라보고 싶더라고요. 신들의 잔치에 불화의 여신이 초대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 불화를 일으키는 여신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신이 귀에 빡쳐서 황금사과 하나를 신들의 잔치 자리에 굴려요. 그리고 그 황금사과에는 이 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 라는 문구가 써있었죠. 그 사과를 두고 헤라와 아테네와 아프로디테가 싸우는데요. 신들 사이에서도 결판이 나지 않자 목동이자 왕의 아들, 목동의 아들이자 왕의 아들인 파리스에게 가서 선택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신이란 게 얼마나 모질라요. 자기들끼리 결정 하나 못해서 사람한테 너 이거 맞아 아니야 하는 게. 근데 파리스는 결국 헤라가 약속한 부와 권력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아테네가 약속한 명예와 지혜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성에게 너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기회를 줄게 라는 조건을 내세운 아프로디테를 고른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게 두려워서 그 사람을 그 여신을 선택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무서운 여신에게 사과를 바친 거죠. 그래서 만든 곡입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완전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려도 아무도 모를 거니까 도전! 나의 불행은 동그란 소리를 내며 불러왔지. 이름 모를 발치에 부딪혀야 멈춰섰어. 새벽 하늘을 울리는 소리를 따라 나아가면 모여있는 이들이 나를 보며 손짓하지. 아, 그렇지. 사과 하나 바치는 일로 이름 모를 발치에 부딪혀야 멈춰섰어.
그가 날 사랑할 텐데 날 사랑할 텐데 그리고 이 사과 하나 때문에 이름도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선택하면 그저 뭔가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란다는 마음이면 망가뜨린 게 너무 많다 이런 거겠죠? 들려드렸고 이어서 부를 곡은 11월 무제라는 곡입니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만든 곡이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미 없어 모든 게 질렸어 화를 내기조차 버거워 또 잠에 못된 놈들을 거꾸로 매
입니다. 두 곡 남았고 마지막 곡이라고 한 다음에 앵콜 받는 걸로 할게요. 이 노래를 해볼까? 뭐지? 연습은 못 해봤지만 부르려던 곡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철의 삶이라는 곡이고요. 저는 저에게 어떤 우울과 불안과 불행이 있었는지
남들에게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의 기질은 불행이 아니라 불행을 벗어나려고 하는 힘에 더 퍼센테이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봐줄 거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에 더 많은 눈길을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나름.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이 제가 한 번 더 내일을 용기 낼 수 있게 하는 이유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벌써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 따뜻했어요. 아, 하트. 초콜릿 꼭 챙겨 마시고요. 빈속에 술 먹지 말고. 아, 30일 날 공연 있거든요. 그거 티켓 한 10장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매진을 안 시키면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라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약과 한 접시가 사라져서 초콜릿 한 접시와 함께 하게 된 정우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슬픔을 가눌 거야.
다들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하지만 한 곡 더 해볼까요? 네. 뭐가 있지? 안 한 곡이? 아, 나에게서 당신에게가 있구나. 나에게서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진짜 물러나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이별에 관한 곡이거든요, 그것 또한. 저는 늘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 살아가는데요. 저의 재밌다의 기준은 나와 내 주변을 상처 주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쨌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참 재밌겠다, 신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잡념들을 이어가곤 하는데, 말하고 싶었던 걸 까먹었다. 이별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궁금하면 또 들으러 오세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에게서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진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가세요. 나를 한 번만 더 달에 데려다줘. 고요하니 아늑하던 그곳, 내게 한 번만 더 별을 떠나가줘. 너의 영원한 체온으로 안아줘.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충분해서 멀리 멀리 떠나는 거지. 우와, 나는 구름의 강으로 가노니. 우와, 못한 말은 햇살에 띄워주세요.
나를 한 번만 더 달래 데려다 줘 조심히 가시고요. 안녕. 조심해요. 안녕.